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최일아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의 세부 분야 중에서도 흉부 심장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CT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검사도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흉부 영상 검사를 왜 할까? 그리고 검사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을까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는 목적과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상 소견, 추후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 흉부 엑스레이와 CT의 차이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사진은 폐 그림자, CT는 단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때에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항상 포함이 되는데 왜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스크리닝 목적과 어떠한 증상의 원인을 찾는 것,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크리닝 목적이라고 하면 건강검진이나 수술 전 결핵 스크리닝을 주로 들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년 2만 명 정도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2위입니다. 결핵은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보다 더 이득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역시 다른 수술 환자나 의료진에게 전염력이 강한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 전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포함됩니다. 또이 수술은 보통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전신 마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취 후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는 폐질환이나 심장 비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흉부 엑스레이 검사의 목적은 열,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증상과 관련이 있는 소견이 엑스레이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흉부 CT를 촬영하거나 혈액이나 검체 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흉부 CT는 대부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2차적 검사로 많이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폐암 검진의 목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데요. 물론 저선량 흉부 CT가 일반 흉부 CT보다 방사선량이 적긴 하지만 일반인의 1년 노출량 권고 기준치보다는 높기 때문에 단순 검진 목적에 반복적인 검사는 적합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암 검진 사업의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 중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식의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저위험군에서의 CT 촬영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은 음영의 색깔이나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얗게 음영이 증가한 경우이고, 예외적으로 기흉이나 폐기종에서는 음영이 까맣게 감소하게 됩니다. 흉부 사진에서 얼룩덜룩한 반점처럼 증가된 경우를 반점형 음영, 전체적으로 뿌옇게 증가된 경우를 미만성 음영이라고 하는데요. 둘다 폐렴이나 폐부종 같은 증상이 있는 질환에서 보입니다. 동그랗게 증가된 음영이 보일 경우 결절, 혹, 종괴 등으로 보고, 이 폐결절이나 종괴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어 검진에서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결절은 동그란 음영 한 개가 있을 때는 고립성 폐결절,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다발성 폐결절이라고 합니다. 고립성 폐결절의 경우 악성과 양성을 검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흉부 CT를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폐 조직 검사를 진행해서 진단을 합니다. 조직 검사상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흉부 엑스레이나 CT만 주기적으로 촬영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악성으로 나온 경우는 폐암의 치료 원칙에 맞춰 폐절제술이나 추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발성 폐결절은 우리나라에서 폐결핵이 가장 흔합니다.
폐결핵은 비활동성 결핵과 활동성 결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결핵 유병률이 높은 만큼 비활동성 결핵, 즉 본인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흔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흉부사진에서 보이는 다발성 폐결절이 치료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활동성 결핵은 결절에 석회화나 선상음영이 같이 동반되고 1년 이상의 추적 관찰에도 변화가 없지만 활동성 결핵은 시간이 지날수록 음영이 증가하고 공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상 소견에서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면 가래 검사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하고 결핵이 확인되면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폐질환, 폐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CT는 이렇게 폐암, 폐결핵, 폐렴 등의 폐질환을 진단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러나 흉부 엑스레이나 CT 모두 방사선을 사용해 검사하는 진단 방법이라 이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잘 알아야 무분별한 검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흉부 엑스레이 검진은 권고되며 검진 목적의 CT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서만 시행하여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으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는 국가암검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폐암검진이 실시돼 2년마다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검진을 받으시고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호흡기내과나 흉부외과 의사와 상의해 추적 관찰이나 추가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